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특징이라고 정리하여서 어디 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대입 일정은 지금 일단 수시 모집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 이상이고, 물론 제외 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은 빨리 하겠죠. 7월 4일부터 7월 8일 또는 9월 13일부터 17일 중 3일 이상 돼 있습니다. 전형 기간은 수시는 9월 18일부터 12월 14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12월 26일 6시까지, 미등록 추는 등록 마감은 12월 27일까지, 그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3일 이상. 가군, 나군, 따군이 전형 기간이 다르고,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고 합격자 등록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은 2월 16일 발표 16시까지, 18시까지이고,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7일까지입니다. 원서 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자 등록은 추가 모집은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추가 모집이 있고요.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 수능 성지 통지일은 12월 9일 날,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은 8월 31일,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은 11월 30일, 이렇게 예년과 거의 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2 3학년도 대입 전형의 어떤 것은 일단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다. 2022학년도가 되었듯이 2023학년도에도 이렇게 국어 이렇게 사법과 작문, 언어과에서 택일, 수학은 학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일, 그다음에 제2외국어는 한문은 이제 9개 과목 가운데 택일, 그다음에 직업계는 이 5개 과목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두 과목을 택할 때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가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기록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촉구입니다. 학생부 기록 간소화가 2023학년도에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2024학년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고2, 그러니까 고2 지금의 고2 학생들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 다음.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미제출 대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게 신경 쓰였는데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작년에 고대, 서강대, 외대 등 됐는데 2023학년도는 이화여대와 홍익대,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 선발 규모가 유지된다. 2022학년도 모집 정원의 10% 이상 선발 의무사항으로 신설된 학대 지역균형 선발은 지금 10% 지역균형 선발이지 않습니까? 10% 정도 되는데 2023학년도에도 유지된다. 학생부 교과 성적 중심으로 전형을 시행하여 자소서 준비 등의 부담을 갖는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승하였는데 2022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29.2% 증가하였는데 지원 인원 118.3%가 증가하여서 경쟁률이 6.9대 1에서 11.6대 1로 되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이 2023학년도도 증가 유지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을 보면 수도권 소재 71개 대학 가운데 56.3%인 40개 대학인데 달라진 점 하나는 평가에 교과 등급 환산 점수 이외에 학생부 정성 평가가 포함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실시 대학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0개 대학 있죠. 40개 대학. 40개 대학이고요. 건대 경희대가 추가로 설립 평가를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어 2023학년도에 2개가 추가되었네요. 38개 대학 중 설립 평가를 포함한 대학은 5개였으나 지난해에는 고대, 동국대, 성대만 실시하다가 2023년도에 건대, 경희대가 추가됐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 따라서 교과 100%가 25개 대학, 교과와 설립 평가가 5개 대학, 교과 면접이 4개 대학, 교과 90% 출결 10%가 4개 대학, 총 38개인데 늘었죠. 5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5월 달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대학별 정성평가 방법도 이렇게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죠. 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대 등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증가.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지금 재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을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학별 선발 인원이 34만 9천 명이고 학력 인구 감소에도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교육 부조들로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학과 개편으로 신설된 대학의 첨단 학과 때입니다. 또 2021학년도 미추원 인원이 이월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 인원이 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이 78%, 수시 정시가 22%, 정시가 78%인데 수시 모집 인원이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전국 대학 가운데 이 수시가 75.5에서 77.8로 늘었죠. 그다음에 정시는 24.5에서 22.2로 줄었죠. 그다음에 근데 수도권 15개 대학은 정시가 늘은 거죠. 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39.7에서 42.1또 늘었지만 지방대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수시가 많아진 거죠. 또 수시 모집과 정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등 보면 정시는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서울은 40.2%가 수능이고 반면에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많은 거죠. 학생부 지역구 전국민 때도 학생부가 많고 수도권 대학도 학생부 교과가 많네요. 교과가 근데 서울 15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많고 또 정시가 많다 이런 겁니다. 시도별로 이제 모집 인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수능 최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자 풀의 감소와 상위 등급을 받는 수험생 수 감소. 왜냐하면 수능이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을 기준을 완화한다. 학생부 교과에서 보면 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을 폐지하고 경희대는 2개 합이 5, 고려대는 3개 합이 6, 7, 의대는 4개 합이 5, 그다음에 가운데는 국민대는 2개 합이 5, 6, 그다음에 학생부 2개 합이 7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을 좀 완화하는 추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보면 폐지 수능 최저 학력을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도 이렇게 좀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똑같네요. 여기서 보면 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 의대, 약대, 간호계열이 지역 인재에서 강원 제주는 15%, 그 다음에 그래서 30% 40%로 30%이던 게40%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를 가려면 수도권에서는 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이 전형방을 바뀌었는데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본다는 거죠. 수시에서 내신을 본다는 거죠. 수시모집에서 지난해까지 서류 70, 면접 30%의 지역균형 선발을 2023학년도 1단계에서 서류 100% 하고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신을 반영한다는 거죠. 두 번째, 교과평가에도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상에서 교과 이수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반영하여 모집 단위를 부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이 이렇게 평가 항목이 과목 이수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내용, 이런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공대의 경우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이수 단위에도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등 첨단 학과 인원이 5837에서 5885로 늘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증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입 제도가 2022학년도는 3학년도는 22학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2023학년도, 입시 전반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해가지고,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각 대학별로 나온 것은 5월 달에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오므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